원래 못 보이네. 형 와야지. 있는데 이거. 오. 아니면 아 그리고 오늘 눈썹이 굉장히 좀 예쁘신데 속눈썹이요? 네 속눈썹 흰색 이거 인서트 한번 따주세요. 네. 아 이거 이건 또 어떤 느낌으로 오늘 화장을 이렇게 또 해주셨는지 이거는 약간 뭐랄까 약간 이제 천사를 네. 약간 오마주했다랄까요? 그래서 아. 이렇게 뭔가 이제 털을 이용했어요. 네네. 귀털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아, 진짜 약간 이제 눈썹에서 약간 포인트를 준 거죠. 네, 그치. 아무튼 귀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위 같잖아요, 거위. 태민아, 근데 그 마지막에 새로운 눈을 뜬 나 할 때 그 새로운 눈은 어떤 눈을 얘기하는 건지 혹시 말해줄 수 있어? 형. 네? 그 한쪽 시력이 안 좋으시죠? 네, 저 왼쪽 눈 안 좋죠. 근데 그거 라섹 딱 했잖아요. 네.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눈을 떴죠. 그 느낌이야? 네. 딱 그 느낌이야? 그게 이데아래. 그게 이데아야? 네. 라식 수술 아니야? 이데아 수술이네, 이게. 아니, 수술은 아니고 수술. 수술. 어, 피파가 좀 보이는데, 아, 네. 그 눈을 말하는 거구나. 네. 아. 그런 거는 개안이라고 하네요. 아니 이게 이데아예요. 이게 이데아예요. 그냥 이데아? 네, 그냥 이데아. 이데아. 이번 이데아 작품은 어땠어? 같이 하면서 네. 결과물이 어떠신가요? 일단 사실 캐스퍼 형이 참 고생을 많이 해줬죠. 그림을 할 때부터 사실 예전부터 궤도 때부터 뭐 함께하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뭐야 이데아는 사실 이제 제가 완전 SOS였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 곡 그거 기억나죠?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그 개연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크리미널과 이데아가 뭔가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형이 갑자기 유레카! 유레카! 갑자기 그 있잖아요 크리미널 엔딩을 이제 이데아에 넣자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데아. 네, 이데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데아를 출 일은 앞으로 이제 조만간 없겠죠? 나라는 사람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저는 이만 사실 좀 자러 가야겠어요. 이때가 가장 피곤해. 크리미널 때도 그때 피곤했지만 저 와 정말 살인적이에요. 살인적. 자, 이데아 종료. 형아 이제 형우가 네. 윙크란다. 윙크를 많이 하네. 귀여워. 누가 제일 재밌어? 살짝 제일 재밌어. 아니 혹시 애들 멤버가 제일 재밌지? 기범이 형 제일 재밌어. 아, 기범이 너무 웃겨. 진짜 웃겨. 진짜 웃겨. 그리고 솔직히 민호 형 안 웃기고. 아 맞아 민호 안 웃겨. 민호 형은 화내잖아 안 웃으면. 안 웃기다고 화내. 카메라리아서 올라가실게요. 네. 한마디 이거 그거 나가 아 진짜? 그 뭐지 미국 그거 나 그거 월스타 된 거야? BBC 거기 비브 상태 해가지고 BBQ밖에 모르는데 영어로 인사 한번 해줘 이거 Hello My name is 태민 되게 유명한 데 나오거든 아 진짜? 어. 내가 어떻게 나오겠어 아 나와 나 진짜 나와 아 아무튼 형 컴백 축하한다 너 노래도 한번 얘기해줘 그 서민 왜 그래 영어로 얘기해줘 영어로 타이틀 송 형이 영어로 좀 해줘 형 영어 글로벌하니까 형도 아, 나는 너무 많이 해서 똑같은 말 너무 많이 해서 한국말만 하는데 너 한 번쯤 영어 한번 해주시지 형 해봐 I love you guys I love you guys
땡큐. 나 뒤에 꼭 방송 봐봐. 이거 되게 큰 채널에서 나온 거. 진짜? 형 나 한 번에 들어봐. 그 뭐야? 템로그 채널이라고. 바로 그게 아, 나. 우와, 나 거기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아, 이거 이거야. 어, 이건 뭐야? 이건 사모님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역시 여기 나가 형 같네. 나올 수 있어 형. 나는 그럼 이제부터 이거 보고 할 테니까 너 이거 보고 해. 나가면 돼 줘? 어? 나가면 돼 줘? 어. 알았어. 알았어. 나와. 홍보해 줄게. 넌 여기 이제 영어로 나온다. 아, 영통으로. 야, 진짜 친구끼리 서로 놀린다. 이태미 사랑해 춤춘다고. 꽃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해야겠다. 됐다. 뭐가 꽃인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나 이거 가슴털. 뭐야? 형. 야 이거 탐 나는데? 형. 깜짝이야. 이거 봐. 나 모르는지 몰랐네. 깜짝 선물 서프라이즈. 나 진짜 이거 비밀로 내가 해달라 그랬거든. 어. 저 양반이 스케줄표에 적어놨더라고. 아니 근데 그 전에 이미 난 세 명한테 들었어. 뭐 누군가고. 아무튼 이놈의 어깨는 덥대고 얘기해도 소문이나. 이제 김호가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 보여줄게. 누구? 곧 오실 거야.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씨. 야, 뭐야. 야, 얘 갈아입고 올 수 있었잖아. 얘 갈아입고 올 수 있었어. 얘 대기실에서 못 나가게. 나 진짜 너무 쪽팔려, 진짜. 쏘았어. 형, 이건 아니다. 아, 진짜? 대기실에서 못 나가게. 아니야. 뭐야? 아니야. 얘 진짜 키, 얘 키 겁나 봐. 딱 쏴서 형 겁나 봐. 왜 둘이 저렇게 친구랑 원장한테 보내드려야겠어. 아니, 근데 솔직히. 이태민 착잡해진다고 이제. 나 바로 왔어, 진짜로. 포항에서 지금 여기로 온 거야. 집 안 들르고. 진짜 근데 싸서 온 거. 싸서 따온 거. 가원하시 코스프레 옷 같은 거 좀 이해 주시고. 이렇게 얼굴만 나오는 거 있잖아. 아, 진짜 동네 부끄러워서 안 입었어, 이거. 어때, 기분이? 너무 행복해. 미칠 것 같아, 지금. 나 어떻게 못 살겠어. 진짜? 오. 어떻게 안 행복해? 아니, 행복하지. 좋지. 근데 나는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그렇지 않던데. 그래,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도. 그냥 할 때 돼서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어? 나는 나와가지고 밥 먹다가 어? 안 들어가도 된다 아싸! 이랬어. 이거 거기 나오면 와 이 아 내가 일부러 오니언에서 장난쳤거든. 네. 와 이 내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아. 그래 별일 없었어? 비록 너는 나한테 안 와줬지만 난 와준다고 했어. 형! 난 형 회식 때 왔었어. 이거죠. 야, 회식은. 야, 너가 아니, 제일 안 오잖아, 형, 여기서. 형, 야, 원래 나는 아니지. 너 한 번 해주면 내가 한 번 해줄게. 약간 이런 건데. 반갑을 하신다. 봐봐. 거짓말 하지 마. 너 언제 뭘 해줬어? 야, 뭐랑 비빌 거야? 나 궤도 때 갔지? 오늘 갔지? 형, 궤도 때 왔다고? 아, 진짜 너 가만 안 놔. 진짜 이태미야. 너? 아니, 근데. 형 왔었구나. 아니, 왜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건데. 녹화 다 했냐? 응. 아, 이제 인터뷰 줘. 저것만 하면 돼. 아, 인터뷰를 민영 올려보내 저렇게. 같이 올라가. 같이 올라가. 지금 누구 내가 지금 템로그 도와줄 때가 아니야. 형 우리 브이라이브 킬라이. 브이라이브 킬 다 같이 한 번에 켰어. 켰어. 켰어 지금. 근데 이거? 내 거. 안녕. 진짜 켰어 지금. 안녕. 뭐 댓글 올라와. 댓글 올라와 지금 1.4만? SM 소속 연예인 3명이랑 국방부 소속 연예인. 아직까지 국방부야? 국방부야. 짜잔! 쟤 저러 모았어. 어디다 그랬어? 이런 거 나와라? 가로 빼야 되지 않을까? 가로? 아니 그러면 형이 저거를 형이 돌려서 어, 후방으로 찍어줘. 강사님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 이게 보면서 할 수 있잖아. 아니 형. 내가 화를 안 낼래요. 화를 안 낼 수. 아니 나보다 오르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유튜브 스타잖아. 그거 이제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욕심 있네. 욕심 있어. 그래 저 형 야망 크다니까 진짜. 저도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어데야로 나와요. 어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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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야.
태민호 이제 집이야. 난 진짜 이제 집이야. 형은 그러면은 그냥 군인 신분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돼, 그게. 우연히 그냥 일반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형은 그럼 그 블러셔 처리해야지. 아 진짜? 블러 처리지, 블러셔 처리. 블러셔. 블러셔? 블러셔, 블러셔. 겁나 술 취한 것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블러셔 처리. 형, 근데 기밤에 먼저 보내자. 오늘 보내. 야, 먼저 보내. 아쉽다, 우리 딱 근데 그 내일이나 모레 하면 되겠다. 우리 그때 만나는 날 하면 돼. 얘 먼저 이렇게. 근데 나는 모처럼 화장 경우도 나도 화장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아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돼 있으니까 잘 나와. 욕하는 거야 지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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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가자. 아 나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야. 뭐라고 해도 돼. 뭘 모든 말에 다 들어줄게. 확실해? 어 그럼. 100만 원 말. 어 줄게. 계산 싸줄게. 오빈이 승자파 하자. 자,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열심히 활동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씻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저희 샤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끝이야? 야, 뭐 되게 우리가 진정한 얘기할 것처럼 호흡 잡더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춤이라도 저 안 되겠어요. 저희 이대야와 다음 주에 컴백한 키형의 어대야. 엄마 어대야. 어대야. 제가 엄마 집이야. 엄마 이제야. 네, 아무튼 영감도 하나 해. 이케아. 이케아로 한다. 이케아로. 광명 이케아. 광명 이케아로 가자. 아무튼 저희 샤이니가 이렇게 뭉쳤습니다. 드디어 제가 항상 팬 여러분들한테 이제 멤버들 기다리면서 멤버들 빨리 완전체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설레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미팅을 해요. 화요일날 미팅에서 저희 이제 4대 4로 앞으로... 야 그렇게 주어 없이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그냥 미팅이라고 어떡해. 나도 미팅 한다길래 무슨 미팅 나오는데 4대 4 미팅이었어? 저희가 이제 네. 또 모였기 때문에 또 네. 업무에 관련된 앞으로의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거를 또 이렇게 수집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한 분들도 많고 나 역시도 고민 많이 했고요. 진짜요? 네. 너고 고민한 거 아니야? 아니 내일 점심 뭐 먹을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금방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만나요. 안녕. 안녕. 오니 씨? 네. 네. 지금까지 그걸 해줘. 오랜만에. 지금까지 컨템포러리 밴드 빛나는 네.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이것만 나가겠다. 이것만 나가겠어.